파괴손 와이인턴과 식물의 더부살이 기록 6화. 도레미 친구들이 쑥쑥 자라고 있을 무렵 도레미. 출근해서 보니 누가 제자리에 도토리를 두고 가셨습니다. 편지도 함께 두고 가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은 씨, 도토리가 왔어요. 화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흙을 파고 이 방향으로 심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제이 주임님이 주셨어요. 저는 재택이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편지와 도토리를 두고 가신 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진 저는 얼른 화분을 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화분과 배양토를 주문했으나 배송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 얘들아, 눈 좀 떠봐. 안 그래도 시들시들하던 아이들이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생기를 더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으로 밤 지새우기를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준비물들을 살펴볼까요? 토분 두 개, 그나마 싱싱한 두 도토리 친구들, 거름망, 사진상엔 없지만 배양토까지 준비해줍니다. 자, 그럼 도토리를 심어볼까요? 먼저 화분에 배양토를 담아줍니다. 걱정이 많은 만큼 무려 지렁이 퇴비가 첨가되었다는 배양토를 골랐어요. 나만 믿으라고. 어? 흙을 너무 신나게 담은 탓일까요? 일단 도망갑시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해.